저는 좌측 3cm, 이현쌤은 좌측 45도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여기서 그때 이제 포지션이 바뀔 때 서로 어깨 위에 턱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샷을 통해서 멈춰볼게요. 원, 투 했을 때 턱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 있어야 되죠? 저는 45, 저는 3cm. 샤이 댄스 좋아요. 이 박사 TV 구독 좋아요. We wish you good luck for the new studio. Bye bye everybody. Bye. Ciao.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선생님. 네. 네. 뭔가 재밌는 거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죠. 이미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영상에서 뵐게요. 자, 그럼 선생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또 뭔가 저기 무서운 질문이 기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요. 네, 대답 못 할까 봐. 네. 자, 오늘은 헤드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기본님 헤드 포지션이 또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헤드 포지션이요? 헤드가 있어야 될 위치?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포스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헤드가 여러 가지로 또 내포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헤드 안에 있는 눈, 시선. 그죠. 그다음에 머리의 무게. 무게. 혹은 머리의 위치를 이용해서 회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오늘은 아주 쉽게 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턱. 네. 네. 저는 처음 때 초보자 때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왼쪽, 오른쪽.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왼쪽이 됐을 때도 있고 지나치게 오른쪽이 돼서 정말 이상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어색한. 이 종목 때 때나 좀 이렇게 아마추어 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때 헤드 포지션이 어떠신가요? 둘 중에 하나. 그때도 저도 이상하죠. 네, 예를 들면 저는 그 스로웨이 오버스웨이 할 때 제가 이 종목 때도 사진이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군요. 뭔가 그거를 그 확실히 보여 저쪽 보고 해주시고. 예. 네, 그렇게 맞아요. 뭔가 맞아요. 네. 제가 어디다가 헤드를 둬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요즘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반가운 게 정확하게 각도가 해결돼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이 책에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와요. 네. 스터넘. 스터넘. 스터넘이 뭘까요? 뭘까요? 저도 몰랐어요. 네이버 씨한테 또 물어봐보고. 아하. 선생님 찾아줄 수 있죠? 그렇죠. 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장뼈라고 나와 있어요. 복장뼈? 그럼 또 복장뼈가 뭔지는 알아야 되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답답할 때 너 때문에 못 터진다고 얘기해요? 속 터진다고 하죠. 그렇죠. 속 터진다고 얘기하면 복장 터진다고 얘기해요. 어디 또 들어요? 아유, 왜 그러죠? 여기 또 들리잖아. 마이크 들었군요. 요 부분이에요. 이걸 넥타이 뼈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넥타이 차는 부분. 그러면 우리 몸에 그것도 계속 쓱쓱 소리 나. 아, 그렇죠. 이 중간 부분인 거예요. 중간 부분.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어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과 어깨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몸에 십자가가 그렇겠네요. 생기겠죠. 이현 선생님의 이 복장뼈를 기준과 네. 어깨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십자가가 생기겠죠. 네네.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주의할 점은 턱을 우리가 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턱이 복장뼈에 있는 포지션은 없어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턱이 가장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턱하고 복장뼈에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춤을 추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조금 배우신 분들은 지나치게 왼쪽 혹은 지나치게 오른쪽 이 두 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를 하나 준비했어요. 갔던 거죠? 볼게요. 네네. 오늘 어차피 레슨이 끝났으니까 제 옷을 좀 더럽히면서 진짜? 아 그래서 아까 분필 찾으셨군요. 네. 자 여기 여기가 복장뼈예요. 그러면 헤드 포지션은 남자는 6개 그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여섯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복장뼈로부터 왼쪽 3cm 오른쪽 3cm 계속 찍찍거릴 건데 그 다음에 왼쪽 45도 오른쪽 45도 네네 왼쪽 어깨 네 오른쪽 어깨 그럼 복장뼈를 제외하면 지금 제 손이 몇 개인가요 선생님? 아 제외하고? 그럼 6개죠 6개죠 네네 세트로 더 많아요 희한하죠 여성은 이 3cm가 없어요
그 복장뼈 3cm 제외한 몇 개인가요, 선생님? 네 개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여자는 그래서 네 가지 헤드 포지션을 이해하셔야 되고 네. 남자는 여섯 개나 이해하셔야 돼. 근데 네.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포지션, 즉 클로즈 포지션에서 아무런 스웨이나 로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기본형이에요. 턱이 왼쪽 3cm를 본다는 느낌. 왼쪽 3cm.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자는 네? 남자와 같이 일반 포지션 썼을 때는 제가 3cm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45도로 그렇죠. 봐야죠. 그러면 선생님 왼쪽 45도로 본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 그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턱의 각도는 애초에 다르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포지션이 뭘까요, 선생님? 프로미나드 포지션?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 턱이 약간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선생님? 45네요? 맞아요. 네. 이게 아니라 네? 턱의 위치, 턱이 어깨 위치에 위치. 있어요. 그래서 제 팔꿈치를 향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PP가 끝났어.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다시? 45? 3cm나 45요. 아웃사이드 포지션은 않나? 45라고 느끼는 거고요. 네. 우리가 클로즈 포지션에서는 3cm로 와야 돼요. 이렇게 포지션이 변화할 때마다 헤드도 알맞는 위치에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초급자 시절에 했던 걸 보면은 네. 처음에 시작해서 PP도 이래요. 그 다음에 닫아도 이렇고 뭔가를 해도 계속 그거밖에는 할 줄 모르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로즈 포지션에서 아무런 스웨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좌측 3cm. 남성의 경우에 그렇죠. 여성은 45. 45도. 예, 턱을 두시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남성의 경우에는 턱을 좌측 어깨. 그럼 여성은 마주 서 있으니까 프로미나드가 되면 어느 쪽 어깨에 턱이 올라와야 되죠, 선생님? 오른쪽 어깨.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피스크란 동작을 여기를 보고 할까요? 이쪽을 보고 네, 할까요? 네, 이쪽 보고 그러면 우리 저희가 이제 휘스크란 동작을 해보면 아, 저는 좌측 3cm, 이현 쌤은 좌측 45도 있으실 거예요. 네. 자, 휘스크에서 이제 포지션이 바뀔 때 서로 어깨 위에 턱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샷셋 2에서 멈춰볼게요. 원, 투 했을 때 턱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 있어야 되죠? 저는 45. 저는 3cm. 이 상태에서 이게 아웃사이드 포지션이 될 때는 아웃사이드 포지션은 네? 남자가 45도로 똑같아져요. 그러면 여성은요? 여성도 그냥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런 경우는 또 예외의 경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을 가만히 두고 헤드를 돌려도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혹은 턱이 가만히 있고 몸을 돌려도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그 위치에 돌아다니죠. 예를 들면 네. 저희 윙이라는 스텝을 할 때 프로미나드 네? 포지션을 이렇게 했어요. 했다가 자, 몸을 이렇게 돌리니까 제가 지금 턱이 어느 쪽에 있는 느낌이에요? 오른쪽에 있죠. 네. 이런 경우는 헤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꿔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턱을 그 위치에 옮기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 거겠죠. 네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춤을 추시다 보면은 턱이 온전하지 못하죠. 왜냐면 이렇게 춤을 추다가 뒤에 부딪힐까봐 자꾸 두리번거리고 맞아요. 시선을 가만두지 못하고 턱을 가만히 두지 못하기 때문에 깔끔한 춤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찍으면 다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이나 혹은 내가 조용한 장소에서 춤을 추실 땐 턱에 포커스를 잘 맞추셔서 춤을 네. 추셔야 시합이 뜨시든 아니면 시범을 하시든 아니면 사진을 찍을 때 네.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 거보다는 사진이 건질 게 많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능력치가 올라가고요. 능력치가 올라가요. 네. 예전 사진들은 10장 찍으면 한 그러니까요. 9장을 정말 다 그렇죠. 버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어색해 보여요. 제 얼굴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헤드를, 턱을 내 몸에 맞게 잘 나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선생님 지금 한번 네. 이제 저도 남성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왼쪽 3cm. 왼쪽 3cm. 왼쪽 45. 45. 왼쪽 어깨. 왼쪽 어깨. 자, 다시 45. 오른쪽 3cm. 오른쪽 45. 오른쪽 어깨. 이렇게 여섯 개를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남성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럼 여성은 네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럼 45, 처음부터 45, 양력. 그렇죠. 왼쪽 45. 왼쪽 어깨. 오른쪽 45. 오른쪽 어깨.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상황에 맞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암호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프롬나드 포지션이 됐다 그럼 여성은 자동적으로 오른쪽 어깨로 네. 남성은 프롬나드 포지션이 됐다 자연스럽게 왼쪽 남성 어깨로. 왼쪽 어깨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해주시면 정확하고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되게 이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제가 이제 남성 스텝 초반에 할 때 네. 여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 또는 양 옆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은 3cm가 네.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여성이 이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그래서 여성과 여성이 가끔씩 남자 거 여자 거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청 어색하죠. 근데 두 분 다 과해 보이니까 그렇죠. 춤이 덜 아름다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좀 절제된 헤드가 있어야 되고 여성은 조금 더 과한 헤드가 있어야 그렇겠네요. 조금 네네. 더 볼륨감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이제 여성과 여성 했을 때는 스텝은 남성 건데 둘이 그렇죠. 똑같은 여자 맞아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남성인가 여성인가 헷갈릴 그렇죠. 정도죠. 혹은 반대로 남성끼리 했을 때는 네. 여자 스텝을 하고 있는데 둘 다 그렇죠. 맞아요. 같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다른 차이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춤을 추시려면 마치 증명사진처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두시는 연습을 예민하게. 예민하게 연습을 네, 하세요. 세밀하게. 네. 그러다 보시면 아, 참 포커스나 헤드가 정확하고 예쁘다라는 소리를 네. 심사위원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 듣게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총정리 다시 해볼게요. 네. 복장뼈. 복장뼈는 기준이다. 네, 기준. 하지만 이 복장뼈의 턱에 올라오는 일은 아예 없다. 없다. 네, 맞아요. 아예 정면을 없다. 보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에 왼쪽 3cm. 남자의 클로즈 포지션. 기본 포지션이죠. 네. 왼쪽 45도. 아웃사이드 포지션이나 폴어웨이 포지션. 네. 왼쪽 남자의 프로미나드 포지션. 자, 오른쪽 45. 자,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45는 네. 남자의 우측 수웨이 때 생겨나요. 우측 수웨이 때. 그렇죠. 네. 그다음 오른쪽 45. 요거는 여성의 네. 우측 수웨이 때 생겨나요. 혹은 우측. 남성의 오른쪽 라인일 때 생겨나요. 네. 예를 들면 오른쪽 라인 대표적인 스텝 뭐 있죠? 라이트. 런지. 런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다음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거는 여성에게는 프로미나드 포지션. 남성은? 카운터 프로미나드 포지션. 포지션. 맞습니다. 예, 남성인 경우. 맞습니다. 네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섯 개 설명을 다 하긴 했네. 네.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날 때 스텝과 같이 연관 지어서 제가 헤드를 시연하는 거예요. 저의 턱을 시연하는 것을. 정말 도움 되겠어요. 네. 네네. 다음 시간에는 네. 시간이 날 때 네. 스텝과 함께 턱을 어디다가 둬야지 정확한지도 같이 설명을 드려요. 자, 남성 거 좀 전에 하셨고요. 이제 여성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성 거. 네. 왼쪽 45. 45. 기본적인 클로즈 포지션. 네. 자, 왼쪽 어깨. 네. 이거는 여성한테는 뭐죠? 카운터 프로미나드. 카운터 프로미나드. 혹은 콘트라첵 같은 라인, 혹은 네. 스로우버 스웨이 같은 라인일 때는 조금 더 익스텐션 확장되기 때문에 어깨까지 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버 스웨이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다음 네. 오른쪽 45도. 오른쪽 45. 는 여성한테는 우측 스웨이. 할 때는 오른쪽 45. 이때 네. 어깨까지 넘어가면 될까 했는데.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안 네.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다음 오른쪽 어깨. 네. 여성의 프로미나드 포지션. 네. 아마 알고 계셔도 턱이 아마 어깨까지 도달하는 일이 어려우실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풀어주고. 맞습니다. 풀어주고. 네. 네. 이게 회전근이 반드시. 맞아요. 어깨도 네. 회전근이 있고요. 네. 목도 회전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직이 돼버리면 아마 이 관절들이 잘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연습만 하셔도 네. 승모근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제 숙련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많이 사용하셔도 승모근을 아래로 다운시켜 놓은 상태로 유지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회원님들 하실 때 이렇게 승모근이 예, 힘들어가는 거 여기 올라간 만큼 이 근육이 굳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돌릴 때 이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어깨 쪽으로 바라보실 수가 없는 거죠.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면 헤드턴을 많이 하셔도 예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또 주의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인 헤드 포지션 설명드려봤는데요. 네. 이 본인 몸을 아끼지 않는 불굴의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오늘.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 네. 더 멋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왼쪽 턱. 아 죄송해요. 왼쪽 턱. 왼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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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우리가 페이스크를 하게 되면 저도 턱이 왼쪽? 저기. 다시 해볼까? 어, 네. 편집. 네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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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